직장 내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SNS로 근황을 전했습니다. 강영욱 씨는 어제 SNS에 두 마리의 반려견 사진과 함께 비가 와도 산책 가고 싶은 게, 산책은 가고 싶은데 비는 맞기 싫은 게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. 지난달 26일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 2차 입장을 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게재된 첫 게시물이라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. 앞서 강영욱 씨는 2차 해명을 통해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렸는데요. 이번 게시물에는 누리꾼들의 응원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네요.